대맛 오이 1차 있죠? 지금은 좋아요, 구독하기 누를 시간. 능력자들 검색하고 좋아요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호텔 조식을 먹으러 1층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조식 포함인 경우에는 방 호수별로 테이블이 미리 세팅되어 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가 제공돼요. 식후 땡 커피와 아이스크림 즐기기. 1층 로비에는 원하는 원두를 선택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백엔 자판기가 있어요. 원두를 갈고 커피 내리는 기계에 넣어주면 끝! 커피가 완성되었어요. 맛은 꽤나 쓰지만 식후엔 커피죠. 1층 로비에는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어요. 140엔에서 200엔 가격대로 원하는 맛으로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뚜껑을 따고 옆면을 돌돌돌 벗겨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외에도 1층에는 다양한 맛의 우유와 탄산음료 맥주 자판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팔아요. 10시 퇴실 시간에 맞춰 체크아웃 했어요. 호텔을 나오니 피탄카창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카미소 호텔 셔틀버스 안내. 카미소 호텔에서 히타카창까지 운행하며 전날 저녁 9시까지 프론트에 신청해야 다음날 탈 수 있어요. 요금은 무료예요. 카미소 호텔 셔틀버스 운행 경로와 시간표 확인하세요. 히타카창으로 출발. 어제 봤던 히타카치항 건물 안에 관광 안내소 기억나시죠? 그 옆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코인락커가 있어요. 짐이 많아 여행하기 불편하다면 코인락커를 이용해보세요. 오늘 점심을 먹을 카이칸 식당.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작은 식당으로 엄청난 양으로 유명해요. 이곳에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워요. 새우튀김 정식 800엔, 오므라이스 900엔, 짬뽕 800엔. 양이 너무 많아 당황스럽지만 잘 먹겠습니다. 이제 히타카츠 시내 구경하러 가볼까요? 다음 편 히타카츠 시내 완벽 정복하기 기대해주세요.